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육식맨님의 슈퍼 크리스피 삼겹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육식맨님께서 이번에 중학생도 만들 수 있는 진짜 쉬운 버전의 슈퍼 크리스피 통삼겹 레시피를 올려주셨거든요. 그래서 그대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우선 껍질이 있는 오겹살을 냉장고에서 4일 동안 숙성을 시켜줘야 돼요. 그래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빼니까 껍질이 바짝 말라서 단단해졌더라고요. 이 상태에서 밑면에 시즈닝을 착 뿌려주고 칼빵을 이렇게 해서 내주고 오븐에 구워주면 완성이 되는데요. 와, 진짜 비주얼 미치지 않았나요? 자세한 레시피는 육식맨님 영상에서 확인을 해주세요. 요거를 이제 탁 잘라가지고 안에 육즙 가득한 이 고기, 와 진짜, 와 침 넘어간다. 그래서 요거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불닭볶음면도 준비를 해봤고요. 그리고 와사비, 파김치, 쌈장, 초고추장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얼른 먹어보죠. 음료수 먼저. 짠! 자, 그러면 크리스피 통삼겹 먼저. 대박이다, 미쳤다 이거. 와, 하나 더 먹어볼게요. 와, 이거 제가 약 2년 전에 육식맨님 댁에 가서 육식맨님이 해주신 크리스피 통삼겹을 먹어봤잖아요. 그때 먹은 크리스피 통삼겹보다 오늘 제가 만든 크리스피 통삼겹이 더 맛있어요. 왜냐면은 껍질이 그때는 조금 딱딱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바스스스 완벽해요. 그러면 여기다가 와사비를 살짝 올려서 와, 여러분 진짜 꼭 해드세요. 이거 수입산이거든요. 꼭 국내산으로 안 해도 돼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4일 조금 넘었거든요. 마르면 마를수록 더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참 제가 해보니까 포인트가 이제 껍질을 바삭하게 할 때 오븐 위랑 10cm 정도를 띄우고 30분을 돌리면 된다고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저는 한 10분 지나니까 얘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보다 보니까 그 그을리는 냄새? 살짝 뭔가 타는 냄새가 날랑말랑해서 딱 보니까 그 아까 처음 만들었을 때 이쪽 부분이 살짝 이제 거무틱틱하게 그을린 부분이 있었거든요. 그때 딱 빼서 먹었습니다. 이게 사실 처음 만들어 볼 때는 어느 정도 부풀었을 때 먹어도 되는 건가가 되게 궁금하잖아요. 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부풀면 빼면 돼요. 그러면 완벽합니다. 근데 신기하다. 기름이 쫙 빠져서 그런가? 느끼한 맛이 거의 없는데요?
아, 참 요거 썰을 때 팁도 알려드릴까요? 요렇게 세워놓고 가로로 한번 잘랐잖아요. 자를 때는 위에서 이렇게 자르면 안 되고 얘를 옆으로 눕혀놓고 이렇게 자르셔야 돼요. 요렇게 칼집이 딱 들어가면서 하게 해야지 얘가 깔끔하게 얇게 얇게 써질 수가 있습니다. 짠! 와, 진짜 껍질이 바삭한데 부드러워요. 야, 얘는 이 바삭한 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 준비를 했죠. 방금 크리스피한 돼지 껍데기만 먹었잖아요.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맛이 있어. 자키자키라는 과자가 있거든요. 그 자키자키에서 느끼함이 조금 빠지고 고소함이 한 두 배 정도 증폭된 그런 자키자키를 먹는 느낌이었어요. 야, 너무 맛있다. 최고입니다, 진짜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육식맨님의 슈퍼 크리스피 통삼겹 최신 버전의 레시피로 만들어 먹어봤는데 야, 뭐 먹는 내내 그냥 감탄이었다. 그리고 방법도 정말 쉬워서 여러분들 집에 오븐이 있다면 꼭 해드셔보세요. 그리고 이게 뭐 집에 손님 놀러오거나 할 때 이렇게 요리를 딱 해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고 이 레시피를 만들어주신 육식맨님께도 감사드립니다. 자,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오, 자기 잘 써네. 여보, 나 이래도 죽이야. 아, 덩어리 고기라 따뜻한 게 진짜 오래 간다. 그치? 막 이렇게 안에가 막 따끈따끈하지 아직도. 지금 딱 영원히 먹기 좋을 것 같은데? 드셔보세요. 첫 입은 오리지널. 맛있지? 응. 되게 부드럽네. 이거 파티 음식으로. 어, 그치? 맛있어? 응.